숲이 정말 여기는 울창하네. 베스터 플라테 또는 베스테르 플라테라고 발음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베스터 플라테에 왔습니다. 크단스크에서 제일 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저기가 이제 그 벙커인 것 같다. 독일군이 폭격해가지고 부서진 벙커인 것 같아. 베스터 플라테는 2차 대전이 시작된 곳입니다. 독일군이 이 폴란드로 침공해서 여기 베스터 플라테를 공격해서 2차 대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철판이다. 군함 철판 같으네. 장미밭도 있고 폭격을 얼마나 해댔으면은 건물이 이 모양이 됐을까. 벙커지. 그러니까 여기서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고 해안에서 들어오면은 총을 쏘고 이제 그런 데야. 그 이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그 심정이 어떻겠어? 추모비랄까? 여기도 장미가 실하다. 장미 잘 키웠네. 근데 이 앞에 장미가 많잖아. 문양은 독수리 문양이래요. 진짜 이건 말 그대로 폐허다. 폐허. 아니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던 사람 심정은 어땠겠냐고. 뭐 전쟁은 다 그런 거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치열한 전쟁의 흔적은 처음 본다. 안 볼란다? 나는 볼란다. 수수깡 여사는 못 보겠다고 나갔습니다. 아우츠슈비츠도 안 간다고 하니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놨네요. 이런 전쟁의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숙변해집니다. 이렇게 부서졌는데 폴란드 병사들은 뭐 30명인가 정도밖에 안 죽었다 그러는데요. 오히려 독일군은 200명 정도인가 죽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어떤 유적지보다도 감회가 새롭네요. 2차 대전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1939년인가 그렇죠? 괴기스러운 느낌까지 듭니다. 전쟁의 흔적이 그야말로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여기는 원래 타일이 깔려있었네요. 타일의 모양으로 봐서는 좀 고급스럽게 지은 벙커같이 생겼습니다. 빨간 벽돌로 벽체를 만들고 바닥에는 타일 공사를 해놓은 거 보면은 문도 좀 모양을 냈고요. 에스프레소하고 라떼 주문했습니다. 라떼를 주문했는데 블랙티를 줬네요. 당신 이거 버렸어? 여기 있는 거? 티백? 넘치나면 써. 그래. 저는 에스프레소 주문했습니다. 두 개 해서 3,900원입니다. 야외에 나와서 마시는 커피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는 정말 에스프레소가 맛있어. 이태리에서 먹는 에스프레소 같아.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진해. 정말 여기는 한가하네. 난 저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 걸렁거리네. 그 당신은 아웃주 쉽지 가면 안 된대. 가면 주저앉을 거야. 근데 내 가슴이 너무 아픈 게 볼 수가 없다. 찡하긴 하지 마음이. 난 이런 데 대한 멘탈은 너무 약해서. 나한테 대해서는 멘탈이 강하지. 내가 독일이라도 폴란드를 침공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2차 대전이 최초로 발발된 베프터 플라테라는 곳인데 발트해를 건너가면은 바로 스웨덴이 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이유가 가장 인접한 국가고 폴란드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군량미도 확보하고 또 폴란드가 지금 제가 여기 오면서 느낀 거지만은 교통의 요지예요. 폴란드에서 여러 나라로 뻗어갈 수 있으니까 교통의 요충지니까 폴란드를 침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단스크를 오면서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 베스터 플라테이 곳인데 와보니까 감기가 불행하네요. 숲도 우거져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위로 올라가 보겠지만은 앞에 벙커만 봐도 정말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수수강열차는 볼 수가 없다고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단풍이 안 들었다. 단풍두는 나무 아닌 게 어디 있어? 다 이렇게 단풍이 져서 뚝 떨어지지. 얘는 다 떨어졌잖아 이미.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다 활력 없으니까 단풍이 들겠지. 그러니까 밤나무 같은 나무 같은 경우는 단풍이 안 들지. 그냥 그거는 낙엽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저기 사이사이에 자작나무가 숨겨져 있어가지고 예쁘네. 뭐 물론 자작나무 숲이면 더 예쁘겠지만은 단풍이 들긴 드는 것 같아. 여기 단풍이 좀 지잖아 이쪽으로 색깔이. 조금 더 지나면 어쨌든 예뻐지겠다. 이 나무도 예쁘게 생겼네. 예쁘다기보다 멋지게 생겼네. 이 나무들이 다 커. 크고 억세게 생겼어. 이 느낌이 우리나라 나무 같지가 않아. 여긴 장미가 많이 남았네 아직도. 아니 이쪽 동부 유럽 쪽이 원래 장미를 많이 키워. 아니 그러니까 이곳하고 장미가 어울리는 곳은 아니잖아. 저쪽에는 무슨 항구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플레인도 있고. 여기 쓰인 글씨가 전쟁은 이제 그만 뭐 이런 뜻이라 그러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까막눈이니 알 길이 없네요. 여기도 항구 같은데 도크같이 생긴 항구네요. 타워크레인들도 있고. 이쪽이 발트해고 이따 가보겠지만은 발트해 건너편으로는 스웨덴이 있습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네요. 저기 멀리에 조형물도 보이고 저쪽에도 한번 올라가 봐야죠. 이 조형물들은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무슨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폭탄, 작은 폭탄 이런 폭탄들이 떨어졌다는 얘기인지 이해할 순 없지만은 뭔가 분명히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뭔가 폴란드 말로 써있네요. 당연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여기 자그맣게 쓰여진 베스터 플라테라는 말만 알겠습니다. 언덕에서 허브향도 많이 나고 원래는 꽃이 많이 피었던 것 같습니다.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빙 둘러서 올라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수수강여사가 편하게 올라가겠네요. 중간에 쉬는 벤치도 있고 앞에 빨간 배가 파일럿선 같고 파일럿선을 따라서 큰 화물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가는 게 저게 인도선이야 파일럿선. 화물선 엄청나게 기네요. 천천히 도크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는데 저게 원래 배가 진입할 때 이 길잡이 배거든. 근데 이제 앞에 먼저 한 대 가고 있어. 근데 이건 이제 밖으로 그냥 나가는 김에 데리고 가는가 봐. 지금 이 빨간 배들이 이게 다 파일럿선들이거든. 그러니까
배가 들어올 때 앞에서 길잡이를 하는 데들이야. 태양광 전등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어두워지니까 촛불, 근데 흔들리네요. 촛불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 그러면 이 위쪽에까지 누가 와서 불을 켜놓고 내려갔나 봅니다. 베스터 플라테라는 장소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등불이 많이 있네요. 생화가 시들지 않은 거 보니까 누가 두고 간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깜빡깜빡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진짜 저쪽에는 석양이 찬란하다. 집으로 가는 길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정말 여행다운 여행인 것 같다. 이것도 뭐 파는 차 같은데 이 차가 저 차를 끌은 건가 보다. 간다. 벙커야. 뭐 여기야 다시 올 일이 있겠냐. 가슴 아파. 정말 가슴 아픈 심정을 남기고 간다. 너 보러 다시 오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오래오래 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사람들한테 2차 대전 이야기를 전해줘라. 진짜 우크라이나 빨리 끝나야지. 우크라이나가 바로 옆 나라 아니야. 어, 여기다 갈아타고 왔지. 폴란드가 교통의 요지라니까. 이 동부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제일 교통이 좋아. 또 독일도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폴란드를 제일 먼저 침공한 거고. 여기도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발트의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저 멀리가 스웨덴일 거고요. 저쪽이 서쪽인 모양이네요. 노을이 저쪽에서 집니다. 노을을 봤으면 좋겠는데 저기까지 가기는 좀 무리네요. 수수깡 여사를 혼자 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갈매기들도 많이 날고 시원하게 펼쳐진 발대를 보고 있습니다. 신통한 거는 현금 준다 그러면은 택시가 땅에서라도 올라와.